잘 먹지, 제주인도 잘 먹죠. 오늘은 백화점 소바 매장 오픈 하루 전입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메뉴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지 체크하러 왔습니다. 준비 잘 돼가나? 뭐 안 되는 거 없어? 없는 것 같습니다. 없는 것 같습니다. 안 돼. 내일 오픈이야. 네. 아, 메뉴가 잠깐만. 잠깐만. 아니 가격이 이거 잘못 찍힌 것 같은데? 아, 저 문제다. 잠깐 봐. 이 가격이 아니잖아 지금. 왜 다 15,000원이야? 가격이 1,000원, 2,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응. 동일하게 인쇄를 해놨더라고. 왜 그래? 다 13,000원이라고? 아니 가격이 잘못 나온 거. 아이고 저건 아니지. 아니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지금? 내일 오픈이야. 내일인데? 오픈인데. 이거 어떻게 지금 해결이 돼? 바로 업체한테 연락하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가능해? 어 일요일인데? 처음으로 백화점도 오픈하는 날인데 야 이렇게 해서 뭐 되겠냐 지금? 아 이건 사장이 오픈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했어야지. 오픈하기 전날 와가지고. 아 저 사장 잘못이에요? 사장 잘못이지. 평일날 우리가 한 손익분기점을 따지려면 한 200그릇은 팔아야 돼. 오픈하는 날이잖아. 손님들이 몰리겠지.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목표가 400그릇. 두 배? 되겠어. 아 왜냐면은 월요일 아니에요? 네 월요일이에요. 월요일 백화점에 어떻게 400그릇 팔아요? 아 그리고 심지어 테이블이 몇 개가 없어요. 그럼 몇 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? 저는 한 10바퀴 이상은. 10바퀴 이상? 그리고 또 제가 제 이름을 또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서. 자기 애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자, 10시 반 오픈이다! 네! 자, 화이팅! 오, 10시 반 오픈. 아, 어떤 분이 첫 손님으로 오실지. 와, 손님도 이제 오고 계신다. 아, 진짜 첫 손님은 돈 안 받아야 돼. 이야, 월요일 오전에 사람 많다. 월요일 날 10시 반부터 밥을 먹었나? 10시 반부터 안 먹지 않아요? 네, 이 사람 분비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 쇼핑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직 좀 시간이 이르지. 10시 반이면 시간이 일러. 나도 사실 12시 돼야 배고파. 10시 반에 배 안 고프더라고. 정신 승리 중. 애써 위로하는 거죠. 어? 김비현 누구지? 문제 네. 없는 걸로 됐나요? 김비현 씨 온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야, 장사 안 된다고 그래도. 지금, 야, 광재야. 오, 광재 씨. 살이 다시 전 먹방 나오고 계셔가지고 요즘. 어우. 우와. 야, 광재야. 장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. 지금 일단 하나만 먹고 올게. 아, 이쪽에 앉아. 길가 쪽에 앉아. 길가에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? 길가에 앉아. 연예인이 여기 딱 보이는데 앉아야지. 형, 너무 여기. 너무 거의 복도에서 먹는 건데. 형, 그래,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자루, 냉, 문어, 차슈, 토마토. 아니 형 하나만 이거. 그럼 자루, 문어, 차슈 네가 먹고 토마토는 내가 먹을게. 네. 뭐 사이즈 아 근데 형도 여기서 먹어요? 아 밥을 먹어. 같이 먹자. 아니 잠깐만 본인 메뉴를 왜 넣어요? 아니 근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아 본인 드시고 배고프더라고. 아 세 개를 먹었어요? 또 제가 먹어야 매출이 올라가고 하니까. 아하. 자기가 먹어서 매출을요? 아 생각해보니까 직원들도 한 그릇씩 사줄 거 그랬네. 새우튀김 10마리, 자루, 차슈, 토마토. 10마리? 문어. 차슈 따뜻한 걸로 하시는 거. 차가운 거, 다 차가운 거. 따뜻하면은 빨리 못 먹어. 흐름 끊기지 않게. 아 강재야. 여기 앉아야죠. 어? 너밖에 없다. 부담스러워서. 네 그릇 하니까 120대로 올라갔네. 120 한 그릇. 야, 문어, 자루, 토마토, 차슈 다 차갑게. 네. 잘 나옵니다. 이거 네 개 한 번에 가야 돼요. 아, 맛있겠다. 이게 끝이지. 미쳐야 돼. 너무 맛있어. 어, 문어를 형 되게 특이하게 썰었네. 와, 자기도 더 잘 먹어. 내가 많이
답답한가 봐. 원래 손님한테 먼저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먹어, 먹어. 어, 한번 젓가락 들었는데 한 그릇이 들어가는데, 지금? 그럼 문어야, 문어. 일단 국물 한번 먹어. 대접이 되게 작아 보인다. 간이 딱 좋은데? 거의 이제 반 그릇 들어갔어, 지금. 한 그릇이다, 이제 끝. 와. 이게. 줘봐! 두 젓가락이야. 아, 두 젓가락에 어. 다 먹어? 아, 진짜 잘 먹어요. 아, 그럼 한 네 개? 두 명까지 다 먹었어. 육쌈 소바라고? 차슈. 고기에 싸먹는 소바야. 오, 지지 않아, 지지 않아. 오. 아, 저 앞을 보고 먹어야 돼요? 전영우 씨랑 제가 가면 앞을 보고 먹어야 돼요? 앞을 보고. 돌아갈 쪽으로 주말에서 네. 디귿 저희 지정석이 있어요. 아 지정 연예인 저 자리예요? 지정석에. 연예인 자리? 야 못 가겠는데. 형님. 어. 아 진짜. 또 누구 왔어? 아. 강재준 아니야? 오 왔어. 의리다 의리. 아. 바빠서 못 올 것 같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딱 오니까. 물주가 나타났구나. 아, 물주가 났다. 물주. 여기다 매출 올리는 거야? 물주가 우리 의리나무들이죠. 고마운 지인은 물주라니요. 물주로 왔어. 메뉴판. 저 이거.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시키고 얘기하자. 자루 소바 하나, 차슈 소바 하나, 문어 소바 하나 주세요. 다 참고로 드릴까요? 재준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새우튀김 그리고. 아니 형, 아니 있어요. 이거 우리 거잖아. 강제. 재준이 안 줄 거야? 그럼 오기 전까지는 먹어도 돼. 어, 먹고 있어. 새우튀김 10마리. 아, 또 10마리? 새우를 작살내는. 오. 근데 이분들은 먹긴 먹겠다. 근데 호영이가 더 먹는 거야. 그러니까.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금. 이게 네, 인사지. 먹으면서. 아니, 진짜 인사지. 오랜만이잖아요, 우리. 난 오잖아요, 그랬어. 말도 없어. 벌써 아니, 벌써 얘기 좀 들어요. 손님들 왔잖아. 아니, 들으면서 먹는 거지, 이제. 아우 잘 먹지 재준이도 잘 먹죠. 이게 차슈. 이게 차슈. 차슈. 새우 40마리 튀겼네. 야. 면 2분 30초요. 네. 지겹다. 하루에 김밥 한 줄 먹고 자원봉사 하는 것 같아. 나 아, 어떡해. 이건 아니다. 아,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온 거야. 보름 정도 댓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오픈하고 막 처음에 정신 없을 때는 식사 좀 걸을 때도 있고. 본인은 왜 안 걸으죠? 근데 진짜 밥은 어떻게 해결해요? 원래는 그 직원 식당이 있어서 네. 교대로 이렇게 가야 네, 되는데 갔다 오죠, 왔다 갔다. 저날은 너무 이제 너무 바빠서 예, 안 맞으니까 교대를 못 한 거죠. 어, 불쌍하다. 저 재료 손질을 해놔야 되니까. 형, 한 마리씩 먹는 것보다 달라요. 그죠? 탐욕스럽게 보이네. 세 마리. 재준은 어떻게 뺀 살인데. 강재야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, 형님. 자.